오케이, 재현이 14, AA 14호 보충하기. 일단 읽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소리가 될까요? 킥. 자, 그럼 봅시다. 하나씩. H가 내는 소리는? 자, U가 내는 소리는 세 가지가 있죠? 오케이,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도 항상. 내 이름을 불러줘. U. 그 다음 대표 소리죠. 대표 소리는 한 개일 때도 있고 두 개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오케이. 우입니다. 우. 유, 우. 그 다음에 힘 빠졌어.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U가 내는 소리는? 유, 우, 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유, 우, 어. 여기서는 힘 빠졌어요. 어, 좋. 다음. G가 내는 소리는 두 가지가 있죠. 그. G, 여기서는 그 합쳐서 hug, hug 됐습니다. Hug. Hug. hug, 껴안다 해주시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 날까? 그렇지, not. Not. 뭐라고요? Not. not. 좀 이따가 쓰기 또할 거니까 잘 봐주세요. not. 누가 어디로 됐는지. No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가 곤란해가지고 옷장을 못 들려가지고 자, 힌트를 주면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했어. 자,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했고 잠깐만. 그 다음에 O는 얘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바람에 힘들게 소리를 세게 냈어, 이 부분에서. 그럼 얘는 힘이 빠졌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럼 하나씩 보자. V가 내는 소리는? 그렇지, 그냥 V가 아니고 V.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A. P는? O는 힘 빠졌어. R은? R. 합치면 뭐가 될까? 오케이, 자, 얘 소리를 안 내주네. Vapor. 오케이, vapor로. Vapor. Vapor. 오케이, vapor 꽤 긴데 이 A는 내 이름을 불러주고 한 거예요. 그래서 vapor. 뭐 O가 O라고 내기도 하고 O라고 하기도 해요. 자, O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O는 총네 가지 소리를 내죠. 그 말은 대표 소리가 두 개란 말이에요.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O 대표 소리. O 아, 그렇지. 오, 오, 아. 힘 빠졌어. 자, 채연이를 위해서 대표 소리 한 번만 쭉 정리해 줄게. 이렇게 소리를 오래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 다음에 대표 소리 두 개. 그 다음에 힘 빠질 소리. 그 다음에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또두 번째 대표 소리. 아. 힘 빠졌어. 그래서 A는 오케이, 이렇게 천천히 익히면 잘안 익혀져. 빨리 익혀야 돼, 빨리. 에이, 에, 아, 어. 노래 부르듯이. 에이는 에이,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그렇지, 에이,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오케이, 노래 부르듯이 빠르게 빠르게 해야지 익혀지는 거예요. 에이,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 소리 여러 개 있는 거. 자, E로 하겠습니다. E. E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내 이름 불러도 대표 소리 힘 빠졌고, 내 이름 불러도 E 대표 소리 E. 자, E, E 아니야. 이거는 A가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힘 빠졌어. 그래서 E는 뭐? E, E, 어. 이, 에, 어. 이, 에, 어. 이는 뭐라고? 그렇지. 그 다음, 아이가 가진 소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이, 그렇지. 힘 빠졌어. 그래서 아이는 뭐? 와우, 잘했어요. I, E, 어. I, E, 어. 오케이. 그 다음에 O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 오케이. U도 아까 했는데 한번더 할게. U는 잘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 유는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그렇지. 내 이름 불러줘. 유 대표 소리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렇지. 우 힘 빠졌어. 어 그래서 유는 뭐? 유 우 어 뭐라고요? 유 우 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vapor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vapor, vapor. 오케이. vapor. 다음 갑니다.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 내? 오케이. 그래서 A가 어떤 소리 내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에 얘 보이지? 얘 소리가 안 나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자, 세 번째 설명한다.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 안 나는 대신에, 소리 안 되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지. 심심하지. 그래서, 요렇게 건너가서 얘한테 뭐라 그래? 네 이름 뭐냐? 라고 물어본다 했죠? 그럼 얘 이름 뭐예요? A. 그러니까 얘는 A 소리 나는 거예요. K. 그래서 T는, A는, A. P는 합치니까 테이프. 자, 요거 이렇게 넣어주는 거 했습니까? 예, 없기 때문에 안 써. 영어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유는 없는 소리라고 친다 했어요. 그래서 쓰진 않습니다만 있는 거랑 똑같죠. 이 소리도 없다 그래서 으도 없고 영어에는 위에 오는 이응하고 으 소리가 없어요. 하지만 소리는 납니다.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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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A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자, 왜 잘못 눌렀다. 여기에 봐봐. 아이씨, 왜 이래, 잠깐, 미안. 여기에 보면 얘 있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A 되겠지? 그럼 얘가 합쳐서 묻는 거니까. 그렇지. late. 뭐라고요?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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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얘는 대표 소리 중에 대표 소리 중에 첫 번째 소리. 그다음에 얘는 힘 빠졌어. 얘가 대표 소리를 내주다 보니까 얘는 힘 빠졌어. 혹시 얘 대표 소리 기억나? 자, 오 맞았어. 그것도 있어. 자, A는 총 네 가지 소리 갖고 있어요. 오케이.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에. 아, 그렇지. 힘 빠졌어. 어. 여기서는, 뭐, 동네마다 달라. 뭐, 영국 사람들 내는 소리하고 미국 사람들 내는 소리하고 다른데, 우리는 요걸로 할게. 그럼 얘는 힘 빠졌으니까, O는 힘 빠졌으니까 뭐가 돼? 그렇지. 그러면 합치면 뭐가 될까? 그렇지. atom. 뭐라고요? atom. 그럴까요?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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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t 발음을 못 낸다고 리을처럼 들리게 소리를 내는데 우리는 t로 발음하는데 atom. atom. 오케이. 미국 스타일로 무엇을 부르면 atom. atom. atom 하면 돼요. 오케이. atom 이렇게 생겼어요. 그니까 뭐 atom 들어봤어? atom 옛날 만화인데 못 들어봤어요? 네. atom이라는 로봇이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네요. 얘를 atom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 atom. A를 아 소리 낸다고 생각했어. O는 O 된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아톰 이랬었어요. 애덤이에요. 정확한 말은 애덤. 아톰 애덤. 아톰 하고 애덤 애톰 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나요? 아닌가? 어, 느껴져요? 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요? 자, 얘가 센 소리 됐어. 그러면 얘는 힘이 빠진 소리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렇지. 뭐라고요? After. 좀 빠르게 하면 뭐가 된다? After. After. 한번 들어보자. 뭐라 하는지. After. After. 그렇지. After. 이제. Okay. A는 대표 소리 에, F는 F, T는 T, E는 힘 빠져서 어, or. ER은 끝에 와서 맨날 or, or, or 이런 소리 내요. 헐 말고요. or. 선생님 들이쳤는데 눈치챘나 싶어서. After. Okay. 웃기려고 장난치는 거. 자, 그다음 계속해서. 자, 이번엔 얘가 힘이 빠졌어. 그래서 얘가 대표 소리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야. 아직은 잘 안 되지? 자, O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볼까? 오케이. O는 총 욕심쟁이 네 가지 소리죠.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오, 대표 소리. 오, 아, 힘 빠졌어? 어. 오케이. 그래서 얘 됐어요. 근데 요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요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하면 돼. 근데 얘는 힘이 빠졌고. 자, 하나씩 해보자. 얘는 힘 빠졌으니까, 어. B는, B. 그 다음에 O는 대표 소리. V는, V. 얘는 소리 합치면 오케이 어브어브. 자, 이거 천천히 소리 내면 어브어브 어브어브. 빨리 하면 어브어브 어브어브. 자, 이거 하나씩 소리 내면 어떻게 돼? 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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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브. 그럼 이걸 점점 빨리 한다 생각해봐. Of, above. 뭐라고? Above. 들어보겠습니다.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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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 안 난다. X를 쓴 게 아니고 소리 안 난다고 한 거야. X처럼 보이네. Above.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 시험 뒤쪽. 네, 그 중에 이렇게 연습해 왔나요? 오, 수고하세요. 네, 말하기 수고했어요.